취재할 게 남아서요. 이따가 일 끝나고 4시까지 피디님한테 전화할게요. 오케이, 수고. 네. 난 저 작가 싫어. 누구 백이냐고? 내 백이다! 배고프지? 속 안 쓰려? 우리 뭐 먹을까? 왜? 입맛이 없어? 배는 고픈데 먹을 생각이 없네. 그러지 말고 좀 먹어봐. 그렇지 않아도 너 요즘 좀 마른 것 같은데. 요즘 계속 속이 안 좋아. 너 혹시? 아니야, 속이 안 좋다니까. 네, 맞아요. 임신입니다. 자, 이 사진 갖고 가시고요. 사진 필요 없어요. 네? 아닙니다. 야, 그 녀석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그만 봐 좀. 아니, 여자들은 모성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남자들보다 더 아기한테 집착한다는데. 정문아, 넌 아니네. 제발 그 사진 좀 치울 수 없어? 아가야, 엄마가 너 때문에 예민해졌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제발 그만해. 아, 알았어. 근데 날짜는 언제 가져올까? 뭐? 나 이거 큰맘 먹고 하는 소리야. 싱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마. 뭐 결혼이라는 게 뭐 별거냐? 둘이 그냥 합쳐서 살림 차리는 거지. 네 짐보따리 내 방에 딱 들여놓고 애 크는 거 보면서 서로 하하호호 웃고 뒤지고 볶고.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살다가 할배 할매 돼서 서로 등 긁어주다가 낮잠 자듯이 편안하게 가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지. 지금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에 그냥 살자고? 야, 이게 이래봬도 월세 아니야, 전세야.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 사과개짝 하나 놓고 신혼살림 시작했다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야, 나 만나서 복 터졌지 정누나. 안전빵 프로그램 잡았지. 나처럼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 잡았지. 거기다가 베이비까지. 됐어 좀. 자, 이제 떡볶이부터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언니, 어제 극장에서 동판 오빠랑 재밌게 놀. 들어. 아, 언니, 갑자기 더러운 행주를 남의 물 틀어막고 그래요. 조용해. 더럽게 뭐가 더러워. 이거 맨날 빠는 행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손님들 계시는데. 글쎄, 내가 어제 극장에서 동판 오빠하고. 아이고, 나이가 마친데 어린애랑 아직도 그런 장난치고 그래요. 나 지금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볼일 좀 있어요. 소영아, 나 지금 바빠서 행주 다 못 삶아 먹거든. 남은 거 다 모아서 좀 삶아라. 얼굴에 그것도 좀 띄고. 아유, 하여튼 먹여봐. 여자한테 뭐니 뭐니 해도 흑염소가 최고라니까. 아니, 근데 루비 엄마, 땅둥이 딸도 좋지만 루비 엄마도 좀 챙겨. 요즘 얼굴색이 영 안 좋은데. 우리 나이가 갱년기니까 지금 안 챙기면 늙어서 아주 고생이야. 됐어. 어차피 다 늙어 빠졌는데 뭐. 이 아줌마 참. 이거 치기인데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다는구만. 내가 아는 이가 직접 산에서 캐다가 집 낸 거야. 목욕이라고 써있구만. 아, 이거에 박스가 없으니까 넣는 거고. 내 말 들어. 지금 안 먹어놓으면 나중에 약값 더 들어요. 이거 내가 집으로 갖다 드릴게. 이따가 갖다 드릴게. 네, 잘해줘야 돼요. 네, 그럼요. 네.